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의류 관련된 OEM, ODM 관련된 섹터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호전 실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한세 실업이나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고, 호전 실업도 전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정 이후에 아마 거래가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호전 실업은 전체적으로 고기능성 액티브 웨어나 스포츠 의류, 애슬레저 등의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노스페이스라든지 언더 아머, 애슬레타 등의 어떤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법인인 인도네시아 쪽에 3,500억가량의 캐파가 가능하다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7, 8월 정도 수준에는 델타 변이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아마 하반기 이후에 경제 재개로 인한 기존 주요 공급사 물량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신규 거래처가 동반 증가되는 모습이 보일 걸로 봅니다. 호전 실업은 신규 거래처가 2019년도에 17개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개로 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까지 다시 늘 것으로 봅니다. 작년 이후 주요 신규 바이어가 룰루레몬이라든지 안다르, 그다음에 카트만두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보즈 같은 친환경 소재 신발 브랜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1위 아웃도어 브랜드이고요. 룰루레몬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회사이죠. 올보즈는 실리콘밸리의 CEO 신발로 알려진 친환경 양모 신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8월부터 글로벌 스포츠웨어인 브랜드 룰루레몬향 공급이 8월부터 시작된 것이 핵심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벤더 소싱 규모가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연간 7에서 8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10개 정도의 벤더사를 통한 소싱 중에 있는 상황인데, 호전 실업이 이제 8월부터 신규 벤더로 들어가서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또 3분기 최성수기에 들어가면서 3분기 매출액은 1,180억 원에 영업이익 19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영업 손실이 49억까지로 부진했기 때문에 3분기에 19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도출된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물량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3분기, 4분기 매출 인식이 되면서 3분기가 서프라이즈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룰루레몬 관련된 부분들이 2022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영업 손실이 약 49억 50억 가까이였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약 220억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바이오 물량 관련된 온기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2년을 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배팅을 할 만한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